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도시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를 울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그 뜻이 읽힙니다. 자, 과연 수소는 울진군의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까요? 수소도시 울진군의 미래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손병복 울진군수 함께합니다. 에너지산업진흥원 권혁수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날카로움을 더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자,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제3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서 울진군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소감과 더불어서요. 예. 수소도시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수소도시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저희가 이 도시에 수소를 적용을 해서 생활을 하는 거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을 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수소 버스, 수소 택시, 수소 승용차 등 수소 모빌리티에 적용을 하고 수소 충전소를 또 설치를 하고 또 수소에 대한 종합 안전망 설치라든지 배관망 설치 이러한 걸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수소와 함께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수소에너지라고 하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아직은 좀 낯설거든요. 수소에너지는 어떤 건지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수소를 가지고 이걸 에너지화하는 그걸 수소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특성이 저장하고 전달이라는 아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뭐 모빌리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쓸 수 있고 발전도 가능하고 문제는 이게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또 별도의 인프라가 또 필요로 하는 또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울진 군민들은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잘 완성이 되면 예, 예. 어떤 부분들이 변하게 될지 사업 예.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싶거든요. 몇 가지 안내해 주시죠.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소 생산은 국가 상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소도시와 또 국가 상단하고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은 우선은 하루에 1톤을 생산을 하게 되는 설비를 수전의 설비를 별도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열과 전기를 공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버스도 수소 버스로 교체를 해나갈 겁니다. 수소 버스, 수소 승용차에 적용을 하고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 안전 시스템 을 구출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의 이 활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홍보관 역할도 하고 목욕탕과 같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설비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소의 운송을 위해서
배관망 설치하는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목욕탕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예. 결국에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예, 결국은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다니시려면 멀리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홍보관에 나오셨을 때 거기에서 홍보관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이 열과 전기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은 홍보관 견학도 하고 또 목욕탕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 효과를 배가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도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소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죠. 이사장님, 청정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레이 수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수소를 부각이 된 이유는 기후변화 협약,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 이게 화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는 간헐적도 많고 또 생산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지금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청정수소라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방식. 에서 생산되는 수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는 방식. 이걸 개질 수소라고. 세 번째로는 부생 수소. 철강 이런 석유 화학에서 부수적으로 쏟아지는 가스에서 걸러서 쓰는 수소.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소가 부각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보면 이런 개질 수소는 거의 아마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청정 수소, 재생 에너지에서 국가가 목표로 하는 2040년까지 약 한 500만 톤 정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불가피하게 해외 수소를 도입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 수소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도 원전 수소를 좀 해보자 해서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가 부각이 됐고 국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는 물을 분해하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수소에 거의 근접한데 이걸 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해보자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숙제는 정부가 어떤 만큼의 얼마만큼의 어떻게 울진 국가 수소 산단에 전기를 줄 거냐. 이게 큰 숙제로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수소가 필요한데 이 수소를 만들어낼 때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청정 수소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청정 수소로 가는 중이고 그 중심에는 지금 울진이 첫 발을 내딛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보니까 3기더라고요. 울진군 입장에서는 1, 2기 때 먼저 시작한 도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울진군의 미래도 조금 더 점쳐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예. 어떨까요? 네. 앞서 이 군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 수소도시 사업은 크게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소를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산한 수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서 수소가 활용되는지가 피부로 더 와닿는데 앞서서 1, 2기 때 선정됐던 도시들을 보면 네. 일단은 수소가 좀 생산돼야 계획대로 생산이 돼야 활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만큼 생산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때 선정된 도시였는데 전남 광양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에 있어서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부생 수소를 활용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이 부생 수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겠다 해버리니까 수소 공급 계획 자체가 지금 어그러져서 아직도 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울진이 3기 도시로 선정된 만큼 국가산단 가동 전에 어떻게 수소를 좀 공급받을 건가 예.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궁금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소 도시에 적용할
그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수전의 설비를 갖출 계획인데 마침 또 저희가 삼성 E&A에서 지금 수전의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온 수전의 방식이 있고 고온 수전의 방식이 있는데 삼성 E&A에서 고온 수전의 방식으로 좀 더 빨리 시장을 선점을 하려는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울진군에 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E&A에서도 그렇게 거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소를 또 활용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에서 국가 산단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공급 양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그 울진군에 적용하는 수소 도시에 적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톤의 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이어서 지난해 3월이었죠.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또 해주시죠. 먼저 저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저희 울진군 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인근 지역인 죽변면 후정리에 약 46만 평 규모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4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4조 이상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에서 수소의 생산, 또 운송, 저장 이런 전주기의 수소 클러스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과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보충해 주시죠. 우선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울진군의 경쟁력을 원자력 무탄소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자력 전기를 활용해서 이제 원자력 수소를 생산을 하자, 청정 수소를 생산하자는 사업 구상을 했고 그 전에 울진군에서 약 1만 평 규모의 수소 실증 설비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실증 설비는 이 원자력 본부가 우리나라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가 전부 추진을 하고 있었고 울진이 특별히 경쟁력을 갖춘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산단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46만 평이 되는 국가산단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이제 정부에다가 국가산단 추진 계획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국가산단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가장 이제 시급했던 것은 입주할 기업의 확보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산단을 만들어주는데 입주할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연구하고 사업화하려는 대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10군데가 있었어요. 이 10군데와 사업을 협력을 하겠다는 이 협력 MOU를 다 맺었습니다. 이러하게 시초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박형수 국회의원이나 또 이 도지사님 또 군의회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입주할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나서 금년 6월에는 이제 예타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우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금액이 4조 2천억입니다. 이 4조가 넘어가면은 이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생산 유발 효과가 구조가 생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기는 부가가치 이렇게 해서 총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7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17조에 직접 고용 인력이 약 한 14,000명에 전체 고용 유발 효과가 한 38,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교육 특구의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정을 받았냐 하면은 앞으로 국가산단에 투입될 인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에 대한 선도 지역으로 교육 특구를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라는 세대들이 일자리나 이걸 위해서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도시로 이렇게 나갔는데 울진에서 교육을 받고 울진에서 취직을 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재정 자립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울진군에 한수원이라는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11%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이러한 산업이라든지 큰 대기업이 없는 데는 막 6%,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가 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재정 자립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 재정을 활용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게 이제 국민들이 얻게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을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 필요한 수소의 80%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번 국가산단이 잘 돼야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익이 있겠다라는 평가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이제 청정수소인데, 이제 국가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안 되는 청정수소를 생산을 해서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지금 정부는 다급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원전 국가 산단을 통해서 완전 청정은 아니지만 청정에 거의 버금하는 이 원전 수소를 2030년까지 거의 한 30만 톤 정도는 일단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 중에 원전 수소를 완전 청정이라기보다는 완전 청정 버금가는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국외에서도 청정 수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는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입니다. 그 완전 온실가스 배출 제로. 그런데 이제 원전은 그 생산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 방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갔다고 그래서 청정 수소보다 한 단계 낮은 1.5 정도 하는데,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청정 수소를 인정하냐 인정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좀 거듭했는데, 이제 텍스노비라는 것이 확정이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 문제나 인증 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원전 수소는 청정 수소다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가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아무래도 이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 이 카본 프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 원자력으로 생산한 수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연 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은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탈원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유럽이나 그 탈원전 국가들이 원전을 활용한 재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안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 지금은 AI나 기타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 원전 아니면 대안이 없다. 또 이제 이런 추세로 바뀌어서 탈원전들이 전부 다 과거로 다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국가가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의 역할과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룡기 평론가가 정리해 볼까요? 네. 결국에 국가 산단이 조성이 되려면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예. 기업체가 들어오려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바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이 법
제도가 확보됐을 때, 인프라가 확보됐을 때인 것 같은데, 가장 이 첫 번째 문제가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바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가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대한 이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 또 산업부, 한수원이라든지 한전, 여기에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지를, 천연가스를 개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신재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수입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지금 수소 운반선이 없습니다. 수소 운반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또 암모니아로 바꾸어서 또 암모니아를 싣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수입이라는 과정이,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대한 손질을 한다면은 우리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또 값싸게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무탄소 전기가 바로 원자력 전기이기 때문에 저는 곧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산업단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법 개정은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법 개정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 개정으로 간다기보다 이 부분에서는 전기사업 판매법에 대한 이 대통령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보완으로도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산업부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넘고 나면 이 가장 큰 과제가 해결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야, 그것 말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한 수소를 육로로 좀 운송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상북도에 오셔가지고 그 주민 간담회를 하시고 하실 때 동해안에 대한 그 수송 그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철우 도지사께서 경상북도 내에 수소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 또 정부에서 이 수소에 대한 이 운송에 대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울진에서 포항까지 하면 약 100km입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100km 정도는 배관을 바로 설치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요, 물이 필요하죠. 이 수원 확보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물을 전기 분해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울진군 안에 저 왕피천, 남대천이라는 이제 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 갖고는 모자라고 여기 두 개의 수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바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량의 담수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수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이제 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결국에는 이 국가산단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에탈을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큰 특성 중에 하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산단에 에탈 면제받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 에탈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울진군은 일단 에탈을 통과했다는 게 일단 다른 산단하고 다르고, 두 번째는 울진군은 지역 앵커 기업,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 그다음에 국책 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그다음에 중견 기업, 이게 이런 여러 그 주체들이 다양하게 콘소시엄을 형성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산학 연관의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한울원전 3, 4호기가 공사가 재개가 됐죠. 완성이 되면은 울진군은 10기의 원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좋으나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폭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대답을 주고 싶으실까요? 많은 국민들이 폭발에 대한 위험을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 수소 폭탄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 폭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 이 수소하고는 본질적으로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수소 폭탄을 만드는 수소는 중수소로 중성자가 들어있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가 들어있는 수소라 하더라도 이 수소가 수소 폭탄처럼 폭발을 하려면은 온도가 1억도까지 올라야 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폭발이 생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일 때 원자력 폭탄이나 수소 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는 폭발이 되고 나머지 수소라는 가스의 안정성 면에서 보면은 수소를 안전도를 1로 봤을 때 저희가 이 휘발유나 다른 또 이 가스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안전도에서는 이 수소가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 수소 버스다 수소 승용차가 다니고 있지만은 독일 같은 데는 또 수소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열차 지붕에 대량의 수소 연료를 싣고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수소 안전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 엄격하게 제조 용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하고 허가를 하고 일정한 이 기준 하에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항 역시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울진과 포항이 함께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이사장님? 일단은 선순환 구조죠. 울진은 국가 수소 생산 기지고 포항은 수소 연료 전지 그 발전,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의 산업의 메카고. 그럼 연료 전지는 뭐냐? 그러면 연료 전지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만들고 온수를 공급하는 사용 기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의 동해안 수소 산업 벨트의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계적인 대표적인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어느 나라든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이렇게 전주기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의 수소 산업 육성, 더 나아가서는 경북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최룡길 평론가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오늘 군수님과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수소 산업단지는 매우 좀 핵심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진군과 경상북도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산단에 지정한 정부에서는 조금 뜨뜨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속도를 좀 더 내려면 정부가 국회, 야당과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울진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지역민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희망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울진군의 미래가 정말로 인구 소멸의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서부터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가느냐 이러한 부분이 국가산단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힘을 합쳐주신 것과 똑같이 모두 우리 힘을 합쳐서 산단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고 울진군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도시 울진 아직은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연구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